이종모 쿠방주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조선주, 조선 기자재들의 약세를 보였고요. 여행이나 항공주 일부 종목들의 조정도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점검해 볼지 비전 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BGF 리테일인데 편의점 주죠. 지난달에는 흐름이 좋다가 이번 달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한 3% 정도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BGF 리테일 방금 앵커님께서 짚어주셨다시피 이제 편의점 관련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 뭐 대체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 지금 3%가 넘는 지금 조정을 나타냈던 오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시각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좋다고 하는 쪽과 나쁘다고 하는 쪽. 일단 좋다고 하는 쪽에서는 어떠한 것을 근거로 들었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보다는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장마다 점포마다 굉장히 좋은 매출고를 올렸고요. 또 그렇게 된다면 이 점포 를 관리하는 BGF 리테일의 실적 또한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또 이제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죠.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인 특혜다. 나중에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가게 되면 이때 잘 나왔던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오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시각들이 굉장히 또 팽배하게 좀 부딪혔던 이제 BGF 리테일이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조금은 이 머뭇거리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강력한 매수세보다는 일부 차익을 좀 실현하는 아무래도 바닥권 대비 제법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을 확정짓는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좀 내려오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수혜가 계속 지속이 될지 여기 좀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주가의 리스크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네. 뭐 실질적으로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실적이 좋다가 또 나빠지면 그것만큼 안 좋은 건 없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면 주가가 올랐다가 실적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 전보다 더 강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지금은 좀 조심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편의점주들이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 모멘텀을 가지려고 뭐 많은 사업들을 좀 하긴 했어요. 뭐 택배라든지 뭐 물류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반기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이 서울 경기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지역분들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한 건물에 하나씩은 꼭 있는 게 편의점인 것 같아요. 물론 같은 브랜드는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점포 수가 많다라는 것은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자칫 어떻게 보면 그 업황이 굉장히 이제 호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마진율이 굉장히 적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저는 하반기 실적까지는 보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편의점 업계가 워낙에 경쟁도 치열하고 이미 좀 다들 아시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기대 이상의 추가 성장성이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하반기 실적을 확인하고 넘어가자. 좀 관망세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편의점주 이런 전망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쿠홀딩스인데 이번 달 들어서 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부진하고 최근에는 최대지 주주의 지분 매각 이슈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한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일단 오늘 하루뿐만 아니고 최근에 추세가 조금은 밀리는 네. 그런 현상을 좀 나타냈지만 저는 오히려 이 기업의 최근의 레포트라든지 정말 눈에 보이는 실적을 봤을 때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일단 쿠쿠홀딩스, 쿠쿠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많은 투자자분들한테는 밥솥으로만 굉장히 또 유명하죠. 네. 하지만 이제 이 쿠쿠홀딩스가 최근에는요 밥솥을 파는 것뿐만 아니고 렌탈, 즉 가전사업, 가전렌탈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또 빠르게 신성장 동력 모멘텀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수기, 뭐 건조기, 뭐 여러 가지 뭐 제습기 등등을 이제 렌탈을 하면서 그에 따른 지금 실적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내 돈을 주고 제품을 사는 뭐 내돈내산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전제품 굉장히 또 빠르게 패턴이 변하다 보니까 렌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렇게 제3국에서도 사서 쓰는 게 아닌
빌려서 쓰는 문화가 굉장히 또 많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향후에 하반기 혹은 내년에 실적 성장세를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위치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약 5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차트에 굉장히 많은 선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좀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BGF 리테일과 지금 쿡홀딩스의 향후에 하반기에 좀 성장성을 봤을 때는 저는 두 종목보다는 역시나 쿡홀딩스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쿡홀딩스는 최근 그리고 오늘 좀 주가의 밀림이 있어도 이 밀림을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봐도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쿡쿠 뭐 최근에 창문형 에어컨이나 제습기 같은 신제품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 렌털 사업 자체의 성장성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개선 모멘텀을 기반으로 조정 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보다는 안전 의견으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